한번 살펴 들어가겠습니다. 145조 보죠. 매수청구 찾았나요? 그때 도시 군객 시설비리 매수청구할 때 도자 앞에다 말을 쓰세요. 이렇게 장기 미집행 이렇게 제목 도시 군객 시설 부지 매수청구할 때 도자 앞에다 뭐라 쓴다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지 매수청구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그건 별표 다섯 쳐 가지고 여기 꼭 한 개 나오니까 나오면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가로 1번, 2번, 3번, 4번 넘어가 봐요. 그리고 2번 매수 방법 원칙 예외 오른쪽 넘어와요. 3번 매수하지 않는 경우의 개발 행위 보고 계셔요? 여기까지 한 문구를 크게 묶어 쳐버려. 그래서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돼 항상. 그것까지가 한 문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꼭 함정 나오니까 나오면 맞춰야 되겠죠? 나오면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미집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십시다. 아까 저 도시 군객 시설을 좀 고시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건축물 건축화가 안 내줬죠. 공용 설치가 안 내줬죠. 그리고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공고해줬는데 2단계 집행했다 집어넣었네요. 그리고 공고했네요. 몇 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3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3년에 하겠다 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업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장기 미집행. 알겠죠? 그런 도시 군객 시설 부여에 있다.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가 있다. 그럴 때 아까 그걸 결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보상해 준다고 해서 안 해 준다고 했어요. 안 해 준다고 그랬죠?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야 미안해. 그때 땅을 사달라고 해봐. 이자에게. 이렇게 매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법에서. 그래 이때 이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나오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을 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10년. 10년 이렇게 하세요. 10년. 10년이 지나기 장기 미입했다. 그럴 때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도 한 번씩 출제했어요. 10년을 가르쳐 놓고 몇 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몇 주가 가느냐. 답은 10년. 이렇게. 아까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하면 실효된다고 그랬어요. 20년.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그럴 때 매수 청구 안에서 이것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절차. 사달라고 청구들 하면 산다 맞선다 해서 결제해서 알려주고 사겠다 하면 언제까지 사라 살 때는 돈 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절차 나오는데 이때 매수 청구는 먼저 그 대상이 매수 청구 대상이 대상 뭐냐 반드시 안에 있는 부지 중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하지 않고 바로 지목이 아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가 있었죠. 그래 대이지만 결정고시하면 건축을 안 늦어버렸죠. 공론을 설치가 안 늦었죠. 재산세 막대한 차를 받고 있는 친구가 그자죠. 농지 산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종종과 똑같이 이용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뭔만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이때 지목이 대인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 아까 여기 보시봐. 지목이 대인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안에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존 거. 여기 감나무 변화하고 정착물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봐봐. 아까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인 뭐 전에 답에 그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다고? 건축물. 그런 것들은 또 감남 변화 같은 정착물이 있을 수 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닌 토지에 그런 것 있다면 이건 매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있을 때만
매수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때 누가 하느냐? 그 소유자가 한다. 누가 한다고요? 그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수청구. 그러면 매수청구서를 낼 거 아닙니까? 매수청구서 낼 때는 내가 이 권리자입니다라고 토지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처음부터 내요. 그러면 그자의 소유권자 이름이 나올 것이고 그자의 주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청구를 하게 될 때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매수무자한테 가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래, 법에서 매수무자를 딱 규정하고 있는데 매수무자라고 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여기 봐봐요. 원칙은 그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이 서울 안에 있는 땅이다 보면 서울특별시한테 가는 거예요. 광시면 광시한테 빠른 속도 넘어가겠어요. 그냥 특특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한테. 이해 돼요? 알겠죠? 아까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이네들한테 가요. 그 사업지를 관할하고 있는 이창들한테 가요. 이네들을 지자체장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외해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외해. 바로 이네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저 사업을 하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정해놨어. 시행자 딱 있었어. 이렇게. 예컨대 한국토지공사다. 이렇게. 이렇게 딱 법적으로 이미 결정을 해놨는데 이 친구가 10년이 지나까지 방치하고 있으면 이 친구한테 매수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있어요. 바로 이미 법에 의해서 야, 저 사업을 하게 되는 친구는 이자다라고 설치무자를 딱 규정해놨어.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네가 관리도 해라라고 관리무자가 결정해놨어요. 이렇게 결정해놨는데 이 친구가 A라 합시다. 근데 A가 10년 동안 방치했어. 그럼 이 친구한테 사달라고 해요. 이자가 매수무자 되는 거예요. 또 법적으로 이미 설치해야 할 의무자는 저 병이고 을이고 그리고 설치 후 넘겨받아서 관리할 의무자는 병이에요. 이렇게. 그래 설치할 의무자하고 관리할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 그럴 때는 이자한테 매수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설치할 의무자한테. 이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매수무자를 합니다. 알겠죠? 여기 보셔봐. 우리 법에서 용어를 매수무자라는 말을 쓰는데 매수청구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꼭 법적으로 사야 할 의무가 있느냐? 아니에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 왜? 돈 들어간 문제니까 돈 없는데 꼭 사라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야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답변은 줄 수 있잖아요. 그래 매수하겠다 못하겠다라고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 기간이 중요해요. 몇 개월 내에 이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되냐? 6개월 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체크하세요. 체크했다가 찾아가지고 체크하는 것도 능력이고 수업시간에 체크를 해야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빠르게 자기가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머리에 들어옵니다. 찾나요? 자, 그러면 몇 개월 내에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준다고요? 6개월 이 수치 꼭 중요시해서 머리에 떠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렇게 만약 이쪽으로 통보했어요. 사겠다라고 결정해서 통보했다. 매수하겠다라고 통보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세요.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매수 못해라고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갈 겁니다. 이때 매수하겠다라고 결정해서 통보했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매수해야 한다. 그래요. 2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수치가 잘 나오거든요. 지금 결정고시하고 10년 지났어. 매수했더니 6개월 만에 삽이 왔는데 사겠다 왔어. 그러면 10년 6개월 지나고 있어. 6개월 만에 사겠다라고 왔는데 또 2년 기다려래. 법에서 12년 6개월 지나고 있어요. 이때까지 가가지고 정말 사게 된다면 돈 주야 사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사게 될 때 매수 진짜 해가지고 매수 대금을 줄 수 있고 아니 돈 없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지연시킬 수 있고 안 살 수도 있거든요. 알겠죠? 이럴 때 여기 보세요. 매수를 지연당했다. 아예 매수 안기로 통보받아버렸다. 그럴 때 이 지목이 대인 토지소자는 이 땅에다가 바로 세 가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그래 이것은 이제 건축물이고 하나는 공작물이에요. 뭐
강고탑 이런 거. 그래서 총 이제 네 가지가 돼요. 그래, 건축물을 허가 받아서 건축도 할 수 있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이때 봐봐. 이 건축물은 몇 가지가 가능하다고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 둘, 셋. 자, 이 건축물을 공부하다 보면 단독택이라는 게 있어요. 단독택. 뭐가 있다고? 단독택 대거요. 그 다음에 제1종 근린 생활세라는 게 있어요. 건축법 우리가 공부하면 다음에 약적으로 근생이라 합시다. 이거 대거요. 그 다음에 제2종 근린 생활세 대요. 이렇게.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요. 알겠죠? 근데 이거 봐봐요. 이 세 가지는요, 층수 제한을 받아요. 다음에 사범에 어차피 부시고 보상해줘야 되거든. 그때 몇 층이야밖에 안 되냐? 여기 봐봐요. 세 가지니까 3층이야다 이렇게 하세요.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니까 3층이야 이렇게 하세요. 중요해. 몇 층이야만 된다고요? 3층이야. 이때 제2종 근린 생활설 중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네 가지는 또 안 돼요. 단란 주점 안 된다. 노래 쓰면 안 된다. 안 마셔서 안 된다. 그 고시원에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용어가 바꿨어요. 다중 생활설. 이 네 가지는 안 된다. 알았어요. 알겠죠? 이거 할 때는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받아야.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주세요. 이것은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이것은 몇 년이 지나야 아까 돼요? 그나마 몇 년이 지난 후에 이거 돼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매수했는데 매수 거부당했다. 하나, 매수하러 통보했다면 2년을 샀는데 또 못 샀다 안 샀다 그럴 때 되는 거죠. 이거하고 여기 보세요. 그래,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엿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아까 이 가설축물 건축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 개축 제출할 수 있다. 이건 언제 허용되느냐? 아까 결정 고시해놓고 부지로 묶어놓고 바로 2년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지 않았다든가, 2년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때 일단 미안하다 해서 오환해 주는 거야. 이거 알겠죠? 가설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이것은 건축물을 뭐가 뭐만 됐어? 아까 개축하고 재축. 근데 여기는 이제 아예 신축도 허용하는 거야. 이게 뭐또 허용한다고요? 신축까지 허용되는 거야. 이건 몇 층이야밖에 안 된다고? 3층이야.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받아야. 좋습니다. 허가 받고 여기 봐봐. 도시군객시설 있다 아까 이렇게. 이 도시군객시설부지에서는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 신고해가지고 할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하세요.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신고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들어봐요. 이때 아까 그 가설건축물 허가 받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가설건축물도 허가 기준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무슨 법에서? 건축법에서. 건축법을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저 부지에서 허가받아 가설건축물을 세울 때도 3층이 아마 허가되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층? 3층. 이제 통일되죠. 여기 보시봐. 도시군객시설 부지 안에서 허가받아서 건축물 건축한다. 단독택, 대1종 근생, 2종 근생 건축할 때 몇 층이야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3층. 그래서 도시군객시설 부지 안에서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받아서 건축할 때는 몇 층이야만 되냐? 3층 이하만 된다. 이렇게 딱히 하세요. 이해 되죠? 여기까지 연결되다. 자, 그리고 이것은 10년이 지났을 때 허용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보상 처리해야 부신다, 시행자가. 근데 아까 저기 봐보세요. 허가 내줬던 가설축물, 허가 내줬던 공작물은 그 소유자의 부담으로 깨끗이 지워라 라고 명을 내리죠. 보상 안 해줘, 그건. 저쪽 있잖아. 아까 했잖아요. 근데 이건 보상 처리를 해야 사업할 때 부실 수 있는 거예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여기 아까 매수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때 말입니다. 이자들이 매수무자 해가지고 매수청구를 받아서 산다 못 산다 결정 통보할 때는 소유자한테만 알려주면 돼요. 누구한테만 알려주면 된다고? 소유자한테만 알려주면 돼. 산다 못 산다. 근데 이네들이 매수무자가 됐어요. 이네들이 매수무자가 돼가지고 매수하겠다 못하겠다 결정해서 통보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지자체한테도 하나 보내주고요. 그리고 소유한테도 통보해 준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도 이해 두세요. 알겠죠?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수를 만약 하게 될 때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는데, 이때 이것부터 결정 나야 되겠죠? 뭐부터? 매수 가격부터 결정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 가정해봐. 이 가격을 여러분이 불러준 대로 주겠어? 아니면
이 의무자 진대를 마음대로 결정해 주겠어? 아니면 법정된 규정에 따라 하겠어요? 법정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 법치사이니까. 이때 이 매수 가격이 어마어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매수 청구된 이 토지 매수 가격은 1. 공시지가를 기준할 것이다.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래. 거기 나와 있어. 답은 찾아봐.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매수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찾았나요? 몇 번에 있나요? 2번에 있다니까. 몇 페이지예요? 146페이지 2번 찾았나요? 중요해나요? 찾는 것도 능력입니다. 찾았나요? 찾아서 체크해 보세요. 거기 찾아가죠. 2번에 있다니까.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그다 포인트 잡아. 매수 가격은 무슨 법을 적용한다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이렇게. 그럼 틀려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을 찾았죠. 자, 그거 중요해 놓고 이제 가격 결정 나왔어. 그 법에 따라서. 그럼 이제 이 매수금을 지급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금 주는 거예요. 뭐 준다고요? 현금. 여러분들 이 땅 주니라 가정해봐. 땅 주닐 때 현금이 좋아요? 다른 게 좋아요? 현금이 최고예요. 현금이.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예요. 그래 부모님한테 용돈 들 때도 무슨 선물 주고 그러면 속 터져버려요. 속 터져. 현금으로 딱 바로 봉투에다 딱 드려야 좋아라고 하시지. 또 생각하다 뭐 선물나 몽따 옷만 사다 드린다. 속 터져버리네. 그래 현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현금 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 그런데 야 이 친구들 여기 보세요. 특광특득시장소라는 친구들은 지자체장인데 이네들 그 예산 우리가 세금 냈던 예산 있잖아요. 그 세금 그 예산 편성해서 쓰는데 그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은 현금 많이 없으니까 너네들만 채권 만들어서 일단 줘도 된다 이렇게 허용합니다. 언제까지 돈 갚아줄 건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게 중요해. 매수자 여기 봐봐요. 잘 들어서.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 뭐 발행해서 줘도 된다고? 채권. 이 채권이 뭐냐?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발행해서 주니까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해요. 알겠죠? 이 채권은 누가 매수자 할 때만 발행해 준다고? 지방자치단체가. 꼭 알아주세요. 이때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다. 이 소유자가 원해. 나 채권 주세요. 이 소유자가 이렇게. 바로 79세 되신 땅 주인 할아버지. 현금이 지금 현금을 받으면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받아놓으면 바로 자식이라든가 며느리가 서로가 뺏어가려고 그래. 그럴 때는 바로 현금 주지 말고 바로 채권 주세요 이렇게 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원하면 채권 줘도 돼요. 근데 이분이 반대로 나 현금 10억 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그게 안 되고요. 10억 현금 안 되고요. 이거나 받아가세요라고 강제로 줘도 돼요. 법적으로. 어떤 땅일 때 직권으로 이 지자체 매수자는 채권 만들어서 이거 받아가세요라고 던져줘도 되냐 합법적이냐. 매수 청구할 때 아까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 그자의 주소지가 나와. 주소지가 뭐 나온다고요? 주소지. 그 땅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인데 주소지를 봤더니만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방. 그러면 어때? 그런 사람들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그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인데 그 가격 봤더니 3천만을 초과했어요. 얼마를 초과했다고? 아까 10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초과했죠. 이때는 3천만 원만 일단 현금 쓰시고 9억 7천만 이거 채권 가져가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중에 얼마를 초과할 때 그렇다고? 3천만을 초과할 때 전부를 채권 줘도 된다. 초과분만 주면 된다. 초과분 꼭 알았어요. 얼마를 초과할 때요?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전부를 채권을 주는 게 아니라 초과분만 9억 7천만 채권 만들어서 써서 주면 된다. 이렇게 하세요. 또 어떤 땅일 때 그러냐. 여기 봐봐. 이 땅 보니까 비업무용 토지예요. 뭐라고? 비업무용 토지. 그래 비업무용 토지라는 것은 저기 논이 있어요. 논밭이 있는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봤더니 그 땅이 있는데
바로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어. 53km 이상 벗어난 지역에 주소지고 살고 있어요. 이런 농지는 비삼용 농지가 돼요. 그 농지 소재로부터 30km 밖에서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 그 농지는 비삼용 농지라, 토지라 그래요. 이해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아무튼 비삼용 토지가 있어. 몰라도 되고, 비삼용 토지로 돼 있다. 검토해 보니까. 뭐라고요? 비삼용 토지다. 그럴 때도 매수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은 3천만 원만 현금 주고 초과분은 채권을 직권으로 지자체가 만들어 줘도 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 되죠? 중요해. 거기다 포인트죠. 중요해 가지고 이해가 되고 머리가 들을 때까지, 머리에 들을 때까지 좀 봐주세요. 이제 여기 보십시다. 그러면 채권 만들어 줬어. 채권을 만들어 주면은 9억 7천 아까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 채권을 가졌던 땅친 지자체한테 원금하고 이자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 상환해 줍니다. 지자체에서. 그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구체인가는 조례로 정하게 돼. 알겠죠? 몇 년 이내 범위에서요? 10년. 그러면 얘 땅주니 아까 79세 했다. 그러면 10년 기다려봐. 그러면 돌아가실 수가 있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며느리가 좋아하라고 그래. 아버지님 돌아가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5천 해보니까 딱 채권이 나와요. 9억 7천짜리. 땡 잡았다. 나 배 아프다 해서 그것만 들고 가버리네. 그런 경우도 수두룩 하겠죠. 아무튼 자 이래서 바로 10년의 범위에서 구체인가는 뭘로 정하냐? 지자체 주로 정한다. 그리고 이율은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 평균 금리 이상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해서 주면 돼요.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나마 또 쭉 방치해서 쳤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어. 몇 년? 20년이었다. 그러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결정은 효율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겠죠? 부지에서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갔던 부지예요. 그 땅을 보니까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장기 밀평 부지인데 오 실식인가를 받아왔어. 뭘 받아왔다고? 실식인가. 실식인가 그에 준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면 시행자한테 뭐가 부여됐어 아까? 강제 수용권이 부여돼서 이제 보상 절차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10년 시작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부지일지라도 그 부지에 실식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그에 준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곧 수용 절차차 보상 절차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이해돼요? 뭐가 이루어지면 실식의 인가가 떨어진 부지는 바로 매수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까 그 첫머리 나와요. 첫머리. 제일로 첫 번째 그게 가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가로 안에. 매수청구에서 제일로 첫 번째 가로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어 없어요? 그 내용이 가로 안에 있을 건데 바로 145페이지 있네요. 가로 1번에 가로 안에 있죠? 또 가로 안에 보면 실식의 인가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것은 포함한다 제한다? 취한다. 그것은 매수 못한다 그 말이에요. 뭐 하지 못한다고? 매수 수용하지 못한다. 이걸 이해 두셔요. 이해 되죠?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제 이 파트가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 보니까 어지럽죠? 설명 들어도 뭔가 그런 거죠? 그래요. 처음엔 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또 가닥이 잡혀요. 여러분 또 생각을 해야 돼. 책을 읽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아까 체크하고 넘어왔죠. 136페이지 봐봐요. 이제 136페이지. 아까 중요 표현한 거 있었죠? 실시계 실효 보고 계셔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 해놔야 그걸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거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저렇게 결정 오셔 놓고 10년 시작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부지를 뭐라고 그랬어? 그래, 장기 밀평 도시 군객 시설하고 있죠? 부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 위에 바로 시행자가 등장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다고?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시행자, 10년이 지나고 나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 장기 밀평 부지다. 근데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가게 된다. 이렇게 그때 보세요.
거기 보면 그걸 이제 장기 미팽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 그래 가로 1번에 동그라미 보면 도시 군객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이후에 10년 이내에 그 시행자 등장해서 실식을 작성해서 나갔다든가 아니면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자가 있다. 이걸 약조 보낸다. 그래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 시설 사업 시행한다. 앞에 있는 말을 약자로 그렇게 표현해.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 시설 사업 시행한다. 이제 시행자 등장해가지고요. 이렇게 이 이후에 등장했어. 그래서 이거 받아갔어. 고시. 못 받아갔다고? 실식의 고시 받았어. 아까 실식의 고시에 따르면 수용권도 부여되고 사업 착수권도 인정되고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죠.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수용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아까 그 수용당한 자하고 만나가지고 보상금액을 협상한다고 그랬어. 협의 보상이 끝나면 돈 주고 끝내버려. 그러면 수용권 넘으니까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협의가 그랬더니 아까 뭘 신청한다고 그랬어. 재결 신청을 한다고 그랬죠. 이때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게 나왔어. 5년이나 해라. 몇 년이나 해라고? 5년이나 해라. 뭐가 떨어져 나와서 실식의 고시가 떨어져 나와서 5년에 해라. 몇 년에 해라고요? 5년. 근데 5년 이내에 실식의 고시 받고도 안 했어. 그러면 재결 신청을 하자면 바로 5년이 됐나 다음에 이 고시된 실식의 실토를 하자. 그 말은 수용권 박탈, 사업 시행권 박탈. 너는 끝. 이거 이해돼요? 그것이 끝. 그 자는 이제 시행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 실식의 고시업도 몇 년에 재결 신청을 해라고 그래? 5년. 만약 그 고시업도 5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난 날 다음 날에 그 실식액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그 시행자는 이제 끝이야. 끝. 시행자. 사업 시행권도 박탈, 수용권도 박탈이에요. 그러나 이 부지로는 그대로 묶여있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아까 이 부지로 그대로 묶여있는 거예요. 아직 이거 안 풀렸어요. 그대로 묶여있어요. 이거. 그리고 옆에 이제 봐보세요. 2번. 그런데 이 장기 미팽 이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식의 고시 받고 나서 바로 여기에 있는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막 소유권을 확보했어. 사들였어. 그래서 3분의 1을 만들었어. 얼마요? 3분의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상을 막 사들여가지고 소유하고 아니면 사용권을 확보했어. 땅 주인들 원만히 잘 처리해가지고 사용 승낙서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원만히 타결했다. 3분의 1상을 확보했다. 그 말을 뜻할 거예요. 얼마를 확보했다고요? 그래. 재결 신청도 하지 않고 실시의 고시도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1상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그때는 기간을 좀 봐줘요. 몇 년까지요? 7년. 7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면 돼. 그때는 재결 신청하면 돼. 2년 더 벌어지죠. 2년. 그래 7년 이내에 재결 신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실시격 고시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격은 효를 잃게 되겠다. 받으십시오. 그런데 2번. 이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시행자가 말이죠. 재결 신청도 하지 않고 그 토지 소유자 만나서 원만하게 싹 사들여 버렸네. 그 모두 그랬다. 모든 토지에 대한 것을 다 넘겨받았어. 그러면 실시액은 효를 잃게 돼. 그대로 유효해. 그렇죠. 이제 바로 모든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을 확보했다면 그 실시액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재결 신청할 필요 없죠. 모든 걸 다 확보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가로 3번은 이거예요.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실시계 이게 아니라 이 도시 군객설로서 결정고시할 때 이것이 실효되는 거여서 이 부지에서 풀려버리는 거지. 사바지 않고. 어떨 때냐.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10년에 도시 군객 시설 사업장에 등장해서 사업을 하다가 아까 이 20년도 지나기 전에 이게 실효됐어. 아까 5년에 재결신청 하지 않아서 실효됐다. 7년이 되나까지 뭐 하지 않아서 실효됐다. 그러면 이건 실시계획은 실효됐죠. 그러면 언제 사업은 이제 무산됐으니까 언제 저 결정은 실효돼서 부지에서 풀려서 이제 땅 주인들 해방이냐. 20년이 된 날 다음날 풀리는 거예요. 저 결정은. 알겠죠. 그래. 근데 봐보세요.
이 친구가 장기 미팽 도시 군객 시설 사업생자가 10년에 실식의 고시를 받아갔어. 19년에 받아갔어. 몇 년에 받았다고요? 12년 남겨놓고 받아갔네요. 근데 아까 수용당할 자에게 바로 이 실식의 고시가 있고 나서 몇 년에 재결 신청이라고 그랬어? 5년에 해라고 그랬죠? 아까 했잖아요. 몇 년? 5년. 그래, 5년 이내 하지 않았다. 그러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실시계획은 효력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19년 차부터 5년 하면 24년 차죠? 그렇죠. 이렇게 이때 실시계획 효력이 이렇게 됐다면 언제 저 결정을 실효돼서 부채에서 풀려버린 해방이냐? 이날, 이날. 실시계획 효력이 이렇게 된다. 20 지났죠? 연장됐잖아요. 이때 저 결정은 실효돼서 부채에서 풀려서 땅 진도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박사는 2번입니다. 박사는 2번. 박사는 2번. 실시계 고시부터 20년이 된 날,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었다, 폐의됐다. 그러면 언제 이 결정은 효력을 잃게 돼서 땅 진도로 해방되느냐? 실시계획이 폐지된 날, 효력을 잃게 된 날. 됐나요? 자, 여기까지 받으세요.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지금 엄청 자세히 이번 코스에서 잘 정리하면 이 파트너자 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 거 없죠. 자세하니까. 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147페이지 봅시다. 147페이지 보면 4절하고 넘어가서 보면 또 5절. 이게 또 한 묶음이에요. 여기서 계속 파생된 거예요. 여기서. 이 부지에서 파생된 것이 제4절하고 5절입니다. 여기까지 연결돼야 돼요. 이제 공부가 되면 쫙 연결될 거예요.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다. 아까 저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하지 않았다. 뭐라고 그랬어? 장기 미팽 도시 군객시설 부지가 된다 그랬죠. 이럴 때는 지목이 된 토시한테 뭘 인정하고? 매수용으로 인정해요. 또 이렇게 10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는 그런 장기 미팽 부지들이 있다. 시설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지자체장, 지방 자치단체장, 특광 특특 시장소 말이에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라고 하는 이 친구들한테 법에서, 야, 너네들 있잖아. 이 장기 미팽 그런 도시 군객 설부지가 있다면 너네들 지역에 이렇게 지역했다면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게 보고해 이렇게 하고 있어. 어디다 보고한다고요? 지방의회에다 보고해라. 속 터지니까 여기다 보고해라. 이 지방의회도요 그 지역 주민의 대표 기구거든. 알겠죠? 그래서 지방의 의원들한테 저 땅 주민들 계속 민원을 넣을 거 아니야. 왜 우리 땅은 묶어놓고만 사업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지방의회에서 그래요. 야, 너네들 사업하시는 풀어줘라. 이렇게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봐. 다시 한번 봐봐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하지 않고 방치된 부지가 있다? 10년. 그런 장기 미팽 도시 군객 시설 부지가 있다면 각각 그 지자체장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지방의회에게 뭐 해라고? 그 현황을 일단 보고해. 그 부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유로 지금 사업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당겨별 집행권은 이런데요. 2단계 집행권이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해요. 알겠죠? 지방의회는 이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쬐입니다. 알겠죠? 이 장들은 누구 눈치 살살 보면서 행정을 수여하고 있냐? 지방의회. 지방의회 가면 이 사람들 끽서도 못해요. 막 소리 지면서 윽박질을 그러니까. 봤나요? 못 봤어요? 이 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지방의 의원들은 많잖아요. 속된 말로 쪽수가 누가 더 많아. 의회 의원들이 많아. 알겠죠? 그래서 소리 빡빡 지르면 기가 죽어요. 그리고 달라들죠 또. 왜 소리 지르냐고. 안 봤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시장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의원들이 벌떼같이 달라서 막 달라들고 야단치고 날쳐요. 그런데 또 당당하게 또 달라들어요. 시장도. 너 왜 그러냐? 한번 치고받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 지방의회에서 야, 하기 싫으면 풀어줘라 라고 뭐라고 그래요? 권고래, 권고. 뭐 한다고? 권고.
공고는 강제성이 있을까 없을까? 오, 좋았어. 대단하시네. 그래, 강제성이 내포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래서 명령할 수도 한번 틀려버려. 해제할 것을 공고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이해를 좀 하셔. 이때 지자체장이 특광특특시장수가 지방에 있다 보고할 때에 자기 지역에 이렇게 10년 동안 사반하고 방치한 게 있는데 그 건이 국토교통부장이 딱 결정한 거예요. 누가 결정했다고? 국토. 이건 나라에서 할 일이니까 그건 보고사항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봐. 특별시 했다면 누가 결정했겠어? 특별시장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해 놓은 거예요. 특별자치는 특별자치장이. 특별자치는 특별자치도 도시사가 결정해 놓은 거예요. 잘 이해 두세요. 그런데 팔도 돼 있는 시군에는 누가 결정해 놓냐? 도의사 해 놓은 거예요. 도의사. 누가 했다고요? 도의사. 그걸 알았어요. 아까 그 시장 운수는 일단 입안에서 도의사가 결정시하면 도의사가 결정고시하나요? 대도시장은 자기가 입안에서 결정고시하지만. 그래서 이때 지방의회에다가 매년 보고를 올리는데요. 지방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그때 보고 올립니다. 그러면 회의제 공고를 보내요. 그때 보고서 받고 나서 해제 공고 보낼 때에 며칠에 보내느냐? 90일에 보내요. 권고 서면을. 이 권고 서면 봐보세요. 권고 서면 할 때 권자가 구자 같이 보여요? 뭐 같이 보여요? 구자 같이 보여요. 90일에 보내는 거다. 이거 아세요? 그래서 날아왔어. 여기 구속력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해제해도 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 안 해도 돼요. 해제를 해도 돼요. 해제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해제 결정 해줍니다. 몇 년이요? 1년. 근데 저거 공원 꼭 만들어야 되겠어요. 도로 만들어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해제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해제를 안 하고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왜 해제 못하냐라고 소명자를 올려야 돼요. 의회에다가. 이 소명자료는 몇 개월에 올려야 되냐? 6개월. 보고 계셔요? 찾아봐, 찾아봐.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늦게 보셔야 어디까지 그게 한 문제냐면은 바로 147페이지 보고 시기 해서 넘어가서 보면은 바로 149페이지 동그라미 2번 3번까지 한 문금이거든요. 그때 바로 며칠 이내 소명자를 내야 되냐? 60일 6개월. 어디 있을 건데? 저기 동그라미 3번에 있죠? 6개월 내에 소명자료 내라. 찾았나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인 것은 해제 않고도 그냥 나눌 수 있어. 이것은 다시 보고 올려야 돼. 2년마다 다시 보고 올립니다. 몇 년마다 올린다고? 2년마다. 나머지는 매년 올렸던 건데 이것은 2년마다 올리면 돼.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제 시험 공부로 쓰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두 번 나왔으니까. 여기 꼬마들 있잖아요. 시장, 군수. 여기가 아산시장이다. 홍성군수다. 근데 지방에 있다 보고 올렸어요. 그때는 지방에서 야 군수야 시장아 빨리 풀어줘라라고 해제 공고 서면 날아왔어요. 이때 자기들이 결정했던 거예요. 도의사님이 결정했던 거예요. 오, 충남 도의사가 결정고시했기 때문에 지네들 해제 결정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서 시장과 군수는 바로 도의사님한테 해제될 것을 신청해야 된다 이게 아셔야 돼. 국장한테 가는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도의사님이 알았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해제 결정 해주고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인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됐죠? 이게 핵심이다. 이게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해제 결정한다 신청한다 신청 국장한테 간다 도의사한테 간다 도의사 여기까지 이게 핵심. 여기 핵심 몇 번에 있나요? 오, 2번 맞네요. 149페이지 동그라미 2번. 2번을 중요표나 오른쪽에 149페이지 2번. 2번 중요표. 별표 3개 달아놓고 집중 공략. 이렇게 수업시간에 중요표는 것은 더 많이 봐요. 그래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거든. 그거 말도 문제는 구할 수 있거든. 답을 추릴 수 있고. 자, 됐죠? 이 10년 지나면 세 가지 하나, 매수송구, 현안보고 또 하나 있어. 여기 보십시다. 이제 그것이 149쪽에 해제 신청 파트예요. 보고 계세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10년 지나까지 장기 미팽 그런 부지로 묶어놨어. 근데 20년 지나면 실효되지만 그때까지 아무 집행계 없는 부지가 됐어. 그때는 그 부자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야 네가 나서라
너도 나설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건 얼마 안 됐어. 토지소에 네가 직접 나서라. 풀어달라고 나서라. 그래서 토지소자가 직접 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해돼요? 몇십 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질댁에 10년. 몇 년? 10년. 그런 부진에 누가 풀어달라고 해제 신청할 수 있다고?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것은 시험에서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겠지만 없다 하면 틀리겠어? 없다. 이게 키포인트. 그러면 이제 순서를 해야 돼. 여기 봐봐요. 이렇게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부진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해제해달라고 신청될 때에 순서가 이거예요. 여기 보셔요. 그래, 이거 아까 주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때 해제 신청서를 낼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되냐? 여기 부자 안에 있는 토지 소유라면 이방권자한테 먼저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낸다고요? 이방권자한테 먼저 1차로 내봐요.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낸다? 이방권자. 그러면 이방권자가 답변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노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은 3개월 이내에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개월 이내에 준다고요? 3개월. 그때 답변을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노 이렇게. 그러면 만약 오케이 했다 그러면 그 이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제를 위한 입안 절차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6개월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6개월에. 몇 개월에 한다고요? 넘어가서 보면 그 내용이 151페이지 가로 4번에 있어요. 151페이지 가로 4번. 몇 개월에 해라고? 6개월. 이행했다고 하면 치고 6개월. 이행 떠나면 6개월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서 거절당했어. 이방권자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2차적으로 결정권자한테 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결정권자. 누구라고? 결정권자. 그러면 결정권자한테 신청해요. 해제를 해달라고. 여기서도 답변 줘요. 오케이, 노 이렇게. 그 기간은 2개월 내 줘요. 몇 개월이요? 2개월. 거기 찾아보세요. 몇 번에 있나? 자, 그러네요. 바로 일단 순서대로 봐봐요. 149쪽 봐봐요. 149쪽에 찾았나요? 149쪽에 5번에 1번 도시군계획시설정 실효 1번 중요표 20년 20년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중요표 놓고 읽어두시고 아까 강조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해제 신청해서 바로 동그라 1번 도시군계획시설정 고치부터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실효시까지 집행기가 없는 경우는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그따 줄 것이고 신청서를 바로 해제해달라는 신청서를 누구한테 갖다 내느냐? 이방권자에게 제출하게 되죠. 그래, 이방권자께서는 동그란 2번 도시군갈 이방권자는 이렇게 해제 이반 신청이 들어오면 몇 개월 내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소유자에 날려야 된다? 3개월 그 정도만 딸려버리고 건너때요. 가로 2번 해제 결정 신청에서 동그란 1번 위 일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소유자는 바로 오른쪽 봐봐. 오른쪽 보면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이방권자가 해제 이반을 하지 않기로 정해서 신청했다 통제했다 이거 1번만 봐도 그럴 때는 다시 봐봐. 그럴 때에는 왼쪽 페이지 다시 가서 이렇게 거부당했다. 그럴 때 결정권자에게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2차적이에요. 2차. 왼쪽 페이지 마지막에. 왼쪽 페이지 마지막 줄이 있죠. 누구한테 한다고요? 결정권자. 그래 이제 오른쪽 넘어 봐요. 동그라 2번. 결정권자는 이렇게 결정 해제 신청을 받았다면 몇 개월에 답을 준다고요?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오케이도를 결정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알려주죠. 그 다음에 만약 거절당했어. 가로 3번. 이 결정권자도 이렇게 봐봐요. 거절했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토지소유자는 누구한테 한번 하소연하냐? 최고 책임자의 국장이에요. 국장. 누구라고요? 국장. 그 흐름을 봐두시라고. 가로 3번 1번 봐봐요. 위 결정권자에게 그 거절당했다. 그때 해제 신청을 한 토지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한 경우는 누구한테 해제 심사를 좀 해달라고 신청하시냐? 국장한테. 누구한테요? 국장. 박스 안에 보면 결정권자가 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해서 신청한테 통지했다면 마지막에 국장한테 신청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이 이제 받았어. 동그란 2번 건너뛰면 국장은 바로
결정권자에게 야, 좀 풀어줘라 라고 결정 해지를 권고할 수 있다. 누구한테 명을 내려요? 여기 봐봐요. 국토교통장은 여기다 지시 내는 거 아니야. 이방권자한테 지시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고요? 결정권자. 야, 풀어줘라 라고 해지할 것을 바로 권고할 수 있다. 그때 권고를 받았던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결정을 뭐 해야 한다? 해지한다. 풀어줘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흐름만 받으세요.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도시 군계획 시설 관련된 파트였어요. 상당히 방대하죠. 복잡하죠.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문제를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쉬워요. 알고 보면 좀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읽어보세요. 잠시 쉬었다가 153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을 보겠습니다. 그럼 공부 좀 다 하죠.